엄마 딱이 들어서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느꼈던 건 두통. 이 어지러움증. 이게 뭐냐면 집안 가중에 상문이 있는 것 같아. 가깝게 3년 안짝으로 3년 안된게 누가 돌아가신 직계 가족 중에 예, 누가 돌아가신 시아버님? 시아버지. 예. 3년 정도 된 것. 2019년인가 18년? 왜냐면 속도 많이 메스껐고 좀 토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친가 쪽으로 엄마 친정 쪽으로는 다 돌아가신 것처럼 네, 다 보이는데 돌아가셨어요. 가깝게 있는 상문이 조금 이렇게 보이고 이게 엄마가 3년 탈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끝으로 뭔가 별이 하나가 더 진대. 그게 무슨 뜻이죠? 또 돌아가실 분이 누가 계시다. 돌아가실 분이 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가깝게 가까운 시일 내에 직계로 지금 저 친정 쪽이에요? 아니면 친정이 또 아니더라도 뭐 그죠? 시댁에 남아 있는 시어머니 살아계세요. 그럼 네네. 시어머니가 되든 뭐또꼭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간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프신 분들이 있거나 하면 뭐 어쨌든 집안 가중에 상문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상문의 그늘을 좀 걷어내는 것이 좋다. 시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그냥 연세도 많으시니까 다 아프죠, 뭐, 어른들. 아유 뭐그 뭐, 뭐뭐 당뇨? 뭐, 당뇨. 딱히 뭐 크게 뭐뭐뭐 예, 치매가 그러죠. 들어서 뭐 아니, 어디 그래, 병원에 아니요. 들어가 있고 이거는 아니죠. 전혀 근데 아닌데. 어쨌든 시어머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집안 가중에 상문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저승사자가 아직까지 진을 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가장 먼저 엄마한테서 들어오는 팩트고, 그 다음에 내가, 자, 이거를 상문 바람을 조금은 잠을 재워야 돼요. 그래야 엄마가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고자 하고 지금 내가 가정주부로 살아를 가지만, 내가 뭔가 해보고 싶고, 지금 이 나이에 뭔가 시작을 해보고 싶고, 작년부터 그 생각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었어, 엄마가 경제적으로. 근데 이번 연도부터 내가 조금 용기가 생겼다 그래. 그러니까 그 용기를 가지고 뭔가 시작을 해보고 싶고 하는 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동 변화의 온기는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내년이 엄마한테 나가는 삼재이고, 삼재잖아. 들어오는 삼재에는 엄마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누울 삼재에 내가 뭔가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금 일어서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서, 시작은 해도 돼요. 시작은 해도 될것 같은데, 내년이 엄마가 나가는 삼재잖아. 흥하거나 아니면 망하거나.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팩트인 거를 얘기해줬지. 상문을 젖혀라. 상문을 젖히면서 엄마 삼재 바람을 악삼재를 복삼재로 조금 바꿔 놓는 게 엄마는 팩트예요.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있었지. 그죠? 하여튼 뭐 내년부터 뭐좀 해볼까? 아, 내년부터. 예. 내년이 어떤 엄마한테는 2년이 좋아요. 좋아요? 근데 상반기보다는 상반기에는 뭔가 지금부터 조금 준비를 해서 상반기보다는 여름 시즌이 지나고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야만 엄마가 조금 흥하는 길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상승이 된단 말이에요. 그 상승의 기운을 타려면 기운을 잘 타고 가야 엄마 흥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엄마를 봤을 때는 상문부터 걷고 그거를 시작을 하면 뭔가 복으로 간다라고. 어째 보면 시아버지가 본인한테 복이 될 수도 있어요. 되게 별로였는데요. 잘 해주지 못했던, 그러니까 사례선전에 잘 해주지 못했던 것도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 자손한테 못했던 거, 내 며느리한테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을 돌아가셔서 뭔가 해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상들은 그래요. 살아있을 때 못했다고 죽어서도 못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상자에서는 미안한 마음이 큰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큰 거지. 뭐, 잘해주고 싶은 거는 부모라면 누구나 다 해주고 싶지, 안 그래. 근데 뭔가 티격태격했던 부분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한지고 얹었던 거, 내가 다 풀고 가지 못했던 거 가서 후회하거든. 그 후회되는 것들을 조금 풀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서 가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상문이 아직도 있고, 저승사자가 아직까지 집안 가중에 진을 치고 있고, 이게 상문이 있다라는 거는요, 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문이 엄청나게 저한테 지기가 느껴지는 게 심할 정도로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뭐제 남편이나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일 수는 있나요? 저승사자는 와갖고 누굴 걷어갈지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사람을 누가 죽어요? 이 말을 못 합니다. 그제, 그러니까 상문이 들이치가 있다는 거는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저승사자가 이 집안 가중에 누구를 잡으러 왔어요. 그러면 누가 대신 살을 맞게 되면은 대신 잡혀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물을 우리가 고기 잡을 때 그물을 확 던지죠. 던져서 우리가 걷어내갖고 한 마리가 됐든 뭐가 두 마리가 됐든 잡혀 들어갈 거 아닌가. 그런 것처럼 저승사자도 그물을 던져요. 그래서 집안 가중에 확 퍼뜨려서 다시 쫙 쪼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문이 드리워져 있는 동안은 집안 가중에 이렇게 우한간이 이렇게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은 건강 수전이라든지 이런 거 체크를 하시고 엄마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문서를 계약을 하더라도 숫자적인 거, 글자적인 것만 있겠지만 숫자적인 거에 특히나 엄마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게 있다. 잘못 기재돼서 엄마가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 숫자적인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내가 이 곤두를 세워야 돼요. 엄마도 나름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성향 자체가. 그죠? 그런 거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되고, 남들한테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엄마가 장사를 할까 하고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베푸는 일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꼭 봉사활동을 해라, 이게 아니라, 뭐 밥집을 하든 술집을 하든 찻집을 하든 남들보다 더어이한잔뭐 커피 할 거야? 그럼 해외로 나가서 할까 생각 물 건너가려고? 중이에요. 네. 어디? 이제 그거, 네, 그런 것들도 여쭤보려고 이제 온 거죠. 네.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식품 제조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예, 이걸로 이제 수출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해외로 나가서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예, 해서 제조를 해서 해외로 해외로 수출을 하는 거죠. 수출을 하는 예, 거를 한다고. 수출. 그게 엄청 어려울 건데 준비 단계가 길다는 게 그거네. 그죠? 아까 준비를 잘 철저하게 잘하라는 거. 네. 지금 거의 제조 과정까지가 왔으니까 이제 이것을 3년이 엄마한테 반짝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반짝. 내년부터요? 올해부터요? 그게 내년. 내년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준비 과정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계약하는 데 있어서 숫자 이런 부분에 내가 엄청 촉을 세워야 된다는 거. 반짝 그 3년을 반짝 해야 내가 자리를 잡거든요. 안 그러면은 뭐랬죠? 예. 완전 내리꼽는 거예요. 오히려 아내님만 못하게. 내리꼽는 거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준비 과정에서 어쨌든 상문은 걷어 놓으세요. 그게 이사문이 있나요? 제가 이동은 들어와 있다 했잖아요. 이동도요? 이동 변화, 나한테 이동 변화라는 거는 엄마의 자리에서 뭔가 하나라도 옮겨지는 거가 다그 이동 변화로 보거든요. 그럼 이사도 이동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뭔가 준비를 하는 것도 이동 변화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회사를 좀 지방으로 거길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경기도 쪽에다가 할 생각이었다가 다시 이제 지방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방이 지금 엄마가 서울에 있어?
여기 남양주 여기 있으니까 예. 지방 어느 방향으로? 남쪽으로요. 옮길까 생각을 왜냐면은 그런 게 이제 지원 혜택을 신청을 다음 주에 가서 할 아,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이 보였구나. 어느 쪽? 도시, 어느 도시? 전라도. 전라도? 예. 완전 남쪽이 아니잖아, 그죠? 예, 전라도니까. 전라북도, 전주나 뭐 완주나 그쪽 지역에. 아, 뭔가 베푸는 일인데, 식품 제조라. 식품 제조를 해서 얻는 이익으로 사회사업을 하는 그런 루트는 어떨까요? 그때 좋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마음으로는 뭔가 베푸는 일을 해래. 그러니까 뭔가 득이 되면 엄마가 베풀어 가야만 이게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 하니까 상승의 기운이. 엄마 사주팔자가 그래. 내 재주를 뽐내실 때가 된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지금 굉장히 올해 모든 정부 지원이 전부 다 끊겼어요. 아시죠? 이제 경기가 경기도 그렇고 오히려 국가에서 걷어들이고 있으니까. 예, 했던 부분들을 전부 다 맞아. 삭감을 해가지고 엄청 삭감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 10개라 그러면 지금 하나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제가 이걸 신청을 하러 가요. 근데 이제 그게 궁금하죠. 왜냐면 이거 신청이 돼서 이게 돼야 제가 이제 이걸 진행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것들에 대한 좀그 염려, 궁금,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사실 오늘. 제가 아까 요 방울 흔들 때 봤던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 중에는 조금 좋은 색깔이 있거든요. 좋은 색깔. 그래서 그 좋은 색깔을 봤기 때문에 엄마한테는 조금 결과적으로 조금은 좋게 보여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안 좋은 거는 걷어놓고 조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복이 있으면 뭐 합니까? 요 앞에. 그잖아. 엄마가 요 복을 가리고 있는 건 치워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그 수출 무역 이것을 준비를 했던 게뭐 아까 그런 상문적인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제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규모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제가 그걸 저기 이룰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엄마를 봤을 때 내가 큰 공장이 보인다거나 큰뭐막 뭐라 해야 되지?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엄마가 바삐 움직이고 재주를 부리고 있는 게 보이기는 해요. 엄청. 근데 내가 3년 바짝이라고 했잖아. 그 3년 바짝 동안은 엄마가 많이 움직여야 돼요. PR도 많이 하셔야 되고,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왔다리 갔다리 뭔가 내가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갔다 왔다 하는 건데, 그 속에서 내가 의논공론 할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꼭 우리 집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엄마가 어디 뭔가 물어갈 수 있는 한 군데를 딱 정해셔가지고 인연이 되는 곳에 들어서서 매달리셔야 돼요. 이게 엄마한테 앞길에 편안하냐? 10년이 편안하냐? 안 편안하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거 안 하면 망합니다. 이거는 아니지만. 아깝다. 그냥 놓치고 가지 마라. 그 소리를 해드리고 싶어요.